자, 캐디로 갑니다. 7. 왜 이렇게 눈이 피곤하지? 엄마 아빠랑 5월날 신나게 회사 쉬고 어린이날은 오빠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놀러를 갈 수 있어서 좋아. 배고파.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5월 5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5월 5일에 회사 쉬고 같이 놀러 갔으면 좋겠다. 선물을 받아서도 좋지만 엄마 아빠 동생이랑 같이 여행 갈 수 있어서 좋다. 아, 부모님들이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뭘 사줘야 되나 고민도 많으셨을 거고 또 장난감이나 뭐 용돈이나 IT기기, 패션용품 여러가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 예, 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예, 저는 밑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평소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금방 크니까 좋은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채팅창에 냉정하님이 아이디답게 어린이 듣고 돈 줘요 라고 질문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저는 어린이날에 뭐 이렇게 다들 놀러가고 뭔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이런 그 분위기들이 형성될 때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 하셨기 때문에 항상 뭔가 어린이날에 뭐 특별한 게 없나 이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뭐 특별한 걸 해주신 적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예전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을 때는 어린이날이 필요했지만 요즘처럼 어린이들 위주로 사는 사회가 됐을 때는 어린이날 필요 없어.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냉정하게 얘기하셨고 딱히 뭐 어린이날에 뭐 한 게 없어요. 예. 아, 채팅창에 그래서 지금 배성재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질문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날에 어딜 간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 많다고 그냥 집에서 항상 TV를 봤던, 그냥 놀이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놀이터가 은근히, 사람이 없, 애들이 없어요. 다들 특별한 데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놀이터에 혼자 있었다. 아, 이해가 이상한 데로 흘렀네요. 지금 비참이냐고 하신 분 있고, 넌 주워 왔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쓸데없는 고민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토크의 재물로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개는 해드리니까 모험한다 지금 치시고 고민사연 보내주세요.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는 녹음 시간을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베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린이날에 뭐 해본 적 없어요. 저도 딱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날 열흘 뒤에 제 생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날을 아예 그렇게 그 정해놓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항상 했어요. 어머니가 옛날 어린이들이 막 맞고 그 착취당하고 이럴 때는 어린이날이 필요했지만 그 정신으로 만든 황산에서 막 일하고 네. 옛날 영국에서 막 365일 니위주로 사는데 어린이날 왜 필요하냐 이러면서 가지고 그때부터 그 배디님 위주로 사셨네요. 제 위주로 딱히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맞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긍이 되긴 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아.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어린이날 함께하는 동심 파괴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아, 어린이날이라 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네. 아버지로서 어린이날 소영이를 위해서 어떤 걸 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일단 놀이동산 안 가고요. 왜요? 사람 많아서? 많아서요. 그 동물원 안 갑니다. 사람 많죠? 많으니까요. 동물 못 봐요. 사람 봐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입니다. 산책? 동네 산책. 아, 아직까지는 소영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그냥 나가기만 해도 즐겁죠. 그렇죠. 여기가 뭐 동물원인지 뭔지 같이 있는 곳인지 그냥 부모님과 함께 어디에 나가면 그게 좋을 수 있는 건데 제일 큰 선물은 아빠예요. 같이 있는 거? 집에 잘 없기 때문에 맨날 늦게 오고 소영이 자고 있을 때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네. 제가 집에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 솔방울이 많은 곳? 솔방울이 많은 곳으로. 아, 저는 그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솔방울이요? 네, 솔방울 아. 때문에. 아빠 미소 지어지셨나요? 예. 아니, 찢어지게 우는 그 마음이랑 아. 저도 어렸을 때 모든 어른들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건데 예. 저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 솔방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솔방울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솔방울이 가방 안에서 떨어진 거면 모르겠는데 네. 미술관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다음 날 되면은 잊고 있다가 찾지 않다가 네. 어느 날 뭐 집에 어저께도 보면은 갑자기 뭐 블럭 찾는다고 막 찾다가 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네. 열매를 발견한 거예요. 그 건자도 같이 다 말라가지고 하도 안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는데 찾지도 않았잖아요. 실컷 애지중지 보관해놨다가 네. 그래서 이제 버릴까 또 버리지 말래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뭔가 포기하는 것이 네. 익숙치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장난감을 진짜 별것도 아닌 장난감들을 예. 버린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얘네들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거의 성인이 되기 전까지도 네. 집에 그 장난감들은 거의 안 버리고 모아놨었어요. 근데 결국은 처분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걸렸어요. 뭘요? 쓰레기 봉투에 네. 그 뭐지? 뭐 공작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하고 이제 너무 많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집에 다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별로 안 중요한 건 이제 즉시 처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버렸는데 하필 그때 다용도실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아. 그 쓰레기통 안에 자기가 만든 게 들어가 있는 거를. 그래서 배신감이 장난 아니었겠네요. 아니 실수인 줄 알았나 봐요. 이걸 왜 버려? 이거 여기 쓰레기통에다 놨어. 그러면서 다시 찢어서 다시 갖다 놨어요. 아. 그래서 모른 척 하고 있었죠. 다행이네요. 예. 조용히 넘어가. 버렸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어버이날 계획도 뭐 있습니까? 용돈 드리려고요. 아, 드리는 걸로. 아무래도 지금 한국 사회에 허리를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챙기셔야 되네요. 어버이날인데 제가 부모님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말년 씨 앞으로 황선규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말년 형아, 어린이들이 좋아할 귀여운 그림체도 가능? 요거는 지금이 귀여운 그림체인데요. 하고 있는 게. 그래요? 예. 진짜 뭐 이렇게 모자그루라도 모자라요? 귀여운 게? 디즈니 스타일 뭐 이런 걸로 안 됩니까? 아, 디즈니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귀여운 거의 대명사로 한다면 아니면 뭐 뽀로로 스타일 미야자키 하야오 스타일 따뜻하게 일단 이말년 시리즈는 아닌 거죠? 귀여운 건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를 네. 그 이말년 씨의 이말년 시리즈에 하나 정도는 네. 정말 상업적이고 러블리한 캐릭터 하나가 있으면 어떨까? 굉장히 튀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정도 인서트가 돼 있으면 개로 네. 인해서 또 전체가 달라 보일 수도 있다. 아, 그러면 땡진이랑 땡로로 네. 좀 합쳐가지고 그 법에 안 걸리게끔 그 캐릭터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 그걸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진짜 글로벌한 캐릭터 하나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언제 한번 만화로 안에서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네. 제가 한번 캐릭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캐릭터 어떻습니까? 혹성 탈출에서는 네. 인간이 너무 추하게 생겼는 것처럼 막 나오잖아요. 네. 그 유인원들이 지배하는 아 지구가 네. 됐을 때 네. 혹성 탈출 옛날 거 찰턴 헤스턴 나온 거 네. 그러면 찰턴 헤스턴이 유인원 여자 과학자한테 약간 러브 모드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네. 유인원 여자 과학자가 그런 대사를 칩니다. 이렇게 키스 비슷하게 하려다가 아 미안해 넌 너무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못 견디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말년 시리즈의 세계에서는 정말 추한 캐릭터인데 네. 귀여워. 굉장히 귀여운 상업적인 캐릭터. 아,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적어놔야겠네요. 네. 참조하시면 배디 얼굴 그리라고 하신 분 있고 적는 척한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귀여운 자, 귀여운 만화 그려달라는 분이 1039님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받고 싶은 그림 내용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이번 주는 뭡니까? 이제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그 리빙 포인트 준비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영이랑 네. 그 어린이날 되면은 마트에 가요. 선물을 사러. 아. 그러면 이제 소영이가 이제 좋아하는 그 선물로 딱 골라가지고 사는데 그거를 하나만 사게 합니다. 두 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계속 막 놨다가 들었다가 막 저거 놨다가 들었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조그만한 것만 사게요. 큰 거 안 돼요. 비싸서? 아니요.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어린이날에 네가 많이 받으면 어버이날 때 더 크게 해야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버이날 뭐 하나요? 소영이가? 딱히 없어요. 겁주는 거죠. 근데 그냥 이제 거래 원칙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하나만 산다는 거. 그 기회비용을 교육시키는 거죠. 기브앤테이크 조기 교육. 그렇죠. 예. 그래서 어버이날이 뒤에 항상 있으니까 그거를 의식해서 너도 조그마한 걸 고르는 거죠. 아, 등가 교환으로. 네. 거기 많은 진리가 포함되네요. 그렇죠. 나중에 어디 부조할 때도 네. 받은 만큼 해라. 네. 받은 만큼 하고. 경조사. 경조사. 그래요. 침착의 연금술사라고 하신 분 있고. 안 그러면은 소희가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갑자기 욕심 나가지고 막 그냥 인형 하나면 되는데 인형 세트를 사요. 막 거기 막 인형 가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산다거나 뭐 공룡을 막 나라로 해가지고 크게 산다거나 이러면은 다음에 있는 어버이날 때 쿠폰을 엄청 발행을 해야 돼요. 무슨 쿠폰, 마사지 쿠폰, 뭐더라, 노래해주기 쿠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효도 쿠폰 있잖아요. 네. 그걸 엄청나게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영이가 1년 내내 힘들어지죠. 아, 전형적인 그 경제학으로 따지면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아, 부도 수표가 되는 거죠? 아니, 쓰긴 다 써요. 아, 그래요? 어음을 발행을 해도 일단 다 돌려받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생활 속에서 배우는 인플레이션과 경제학 이론들. 네. 소영이 나중에 경제학과 가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10년 만기, 부도 효도 채권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래서요. 리빙 포인트는 뭐죠? 리빙 포인트입니다. 네. 살아갈 때 선물을 약소하게 받는 것이 좋다. 이건 뭐 삶의 진리 같기도 합니다. 네. 등가 교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린이날 근데 가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꼭 어린이날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배디님 부모님하고 그 교육관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요? 항상 어린이의 날이에요. 네. 굳이 이날 유독 하는 것도 어린이에게 나쁜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마치 이런 식 바로 침영란법이라고. 네. 5천 원 이상 안 돼요.
자, 아, 맞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 그런가요? 저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잘 몰라서. 자, 하여튼, 뭔가 어린날에 어울리는 리빙포인트였다고 치고요. 8212님 고민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네요. 정말 고민돼서요. 게임과 동영상 사이트 제외하고 초딩 1년 아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 그림은 신청 안 하셨는데 어, 아들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그려드리면 될 것 같네요. 어,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제 딸하고 1년 차이 나네요. 그러네요.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이건 또 이제 오랜만에 그것도 꺼내야겠네요. 뭐요? 알놀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알놀이 할까요? 지금, 그러면 지금 소영이가 하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땡룡 메카드라고 있어요. 뭐예요? 땡룡 메카드. 카드예요? 원래 팽이로 하는 메카드 그게 있는데,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히트를 치고 나서 이제 공룡이 나오는 걸로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영이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마트에 한번 가면은 이제 그걸 하나씩 사옵니다. 네. 그래서 벌써 네 마리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땡룡 놀이, 땡룡 메카드 놀이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침대로 가서 그 뗏목 놀이가 있어요. 이불을 잘잘잘 돌돌돌 말아가지고 나뭇잎처럼 배 모양으로 캔 다음에 그 안에 타서 비상식량하고 다 싣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도 싣고 다 실어서 폭풍우가 온다는 설정이에요. 네. 그럼 이제 배가 뒤집어지거나 하면서 식량이 없어지거나 뭔가 이제 잃어버려요. 부서지거나. 아, 네. 그러면 스케일 크네요. 그렇죠. 그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야, 근데 이거는 그 아버지의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돼야 네. 아이들이 몰입을 할 수 있지. 네. 그게 아버지가 어설프게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하다가 그 아이들 머릿속에서 와장창이 돼버리는 순간 아빠랑 정말 못 놀겠다 이런 생각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방법이 있어요. 뭐요? 중간에 어, 배가 섬에 도착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거기에 사는 원시 생물이 있어요. 엄마. 네. 엄마가 그 원시 생물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탐험. 캐스트 치메이라고 하신 분 있고 노아의 방주 성격 공부하는 것 같다고 달팽이도 실어주냐고 하신 분 있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 느낌. 안 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런 네. 느낌입니다. 근데 초등학교랑 할 때 저는 그런 역할극은 졸업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소영이는 워낙 좋아요. 그래요? 역할놀이만 하려고 그래요. 저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세계로 달리기 경쟁하고 예. 예. 아, 친구들끼리 게임을 하고 아, 게임이 이 전자 게임이 아니라 예. 나가서 하는 게임들 예. 몸을 엄청 쓰는 게임들 막 뭐 나이 먹기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건 또 하고 뭐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분출하는 게임들이나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런 쪽으로 가면 사실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 피지컬적으로는 훨씬 위일 테니까 예. 재밌잖아요 일단 캐치볼 그렇죠 어 채팅창에 오징어 추천하시는 오징어? 분도 계세요. 어,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찢는 모습 나올 수 있죠. 오징어! 네. 암행어사 하려고 지나가다가 어, 옷깃 잡히면 옷 찢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아, 옷도 있고. 아, 배징어라고 보고 있어요. 배징어라고. 배징어! 자. 좀 아무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지우개 따먹기라고 하십니다. 지우개 따먹기도 나쁘지 않나요? 네. 자, 아무튼 할 건 많습니다. 무궁무진하죠, 찾으면. 네. 이렇게 무궁무진한 소재를 왜 만화에 안 쓰냐고 하신 분 있고 아. 건조 배징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반건조. 반건조 오징어. 네. 자, 자치기 하면 재밌다고 숲에 놀러가서. 나무 막대기 두 개만 있으면 할 수 있죠. 비석치기. 비석치기. 너무 원시적 게임인가요, 혹시?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재밌게 했는데, 네. 요즘 애들이 이런 거 하면 왜 이런 걸 하고 놀지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혼자 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캔이 두 개 필요한데, 네. 로보캅이라고. 그, 캔을 그 발로 이렇게 밟은 다음에 끼우고 쩔그럭쩔그럭 하면서 돌아다니는 로보캅. 제가 즐겨했습니다. 아. 로보캅. 역할은 이렇게 창의적인 아버지가 있어야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자연 속에서 같이 노는 게 애들 정서에 좋다고 추천하신 분 있고 좋아하는데요 파스분들은 예, 다 떠오르셨나봐요 이말년 EBS 진출해야 된다고 괜찮은데요
코너 하나 해야 됩니다. 예, 이말년의 육아 역할놀이. 본의 아닌 거니까 재서 예. 세명 해야 돼요. 게임메이커 이말년. 그래가지고, 괜찮은데요? 로보카 뭐. 본의 아니 면이. 면이. 아, 뭔가 상스러운 느낌이 좀 나는데. 본인 년이. 본의 아니 년이. 제가 이상한데요? 이상한데요? 네. 이말 면. 덜 욕하는 게 아니고 앞에 분을 욕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좀 이런 표현은 자제해주세요. 네. 아, 아 노래 한 곡 듣고 보겠습니다. 케이윌 말해 뭐해. 노래도 말해 뭐해. 아니, 꼭 보겠습니다. 케이윌 말해 뭐해. 한 곡 듣고 초니년이 아, 노래 한 곡 듣고 이런 표현을 자제해주세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보겠습니다. 케이윌 말해 뭐해. 또 접합수술 들어갔습니다. 끝내주고 난 너 하나만 생각해. 아 이거 잘라내야 되나? 아니 뭐 이 정도 뭐. 빠져 오빠 형님 뭐 배성재 10 5월 5일 어린이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4282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이태원에 사는데요. 얼마 전 외국인 부부가 윗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매일 새벽 12시에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것 때문에 잠에서 깨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요. 한국 사람들이었다면 가서 따지기라도 할 텐데 외국인들이라서 말도 안 통할 것 같네요. 문 앞에 쪽지라도 남기고 싶은데 뭐라고 남기면 좋을까요? 으흠. 한국말로 아니면 영어로 뭘로 남기죠? 그림은 그림과 경고가 곁들여진 그림 경고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프린트해서 문 앞에 붙여놓겠습니다. 진짜 세탁기일까? 라고 하신 분 있고 세탁기 돌리는 불문율이 몇 시까지입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 시간으로만 안 되고요. 네. 어둑어둑해지면 어둑어둑이에요? 아, 어둑어둑 해질 때까지는 되겠네요. 까맣게 되면 안 돌리는 게 좋겠죠. 밤하늘이 되면? 네, 저녁까지는 되는데 밤은 안 되지 않을까. 애들 재울 시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실 분 있고 8시 정도. 쓰윙 12시에 자는데. 그래요? 네. 아니, 저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저도 배텐 끝나고 들어가면 빨래를 하고 싶은데 11시잖아요. 네. 11시 넘어서는 아닌 것 같아서 못 돌리고 네.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네. 9시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오전 9시가 지나면 그때 딱 돌려요. 네, 너무 아침이라서요. 너무 아침엔 또 시끄러울까봐. 아, 그 아침은 돼요. 아침은 돼요? 네, 왜냐하면 출근하시니까. 늦게 일어나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가 없으면 사실 막 10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푹 주무시죠. 원래 아침까지 주무시는 분들은 푹 주무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깨더라도 깨면 깨는 대로 좋은 거예요. 아침을 일찍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아니죠. 새벽에 자고 그러신 분들은 아침에 꼭 자야 되는데 네. 그러면 나쁜 생활 습관이 고쳐지겠죠. 나쁜 생활 습관은 새벽에 일을 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낮에 주무세요. 낮에 주무시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아니 낮에는 출근해야 아침에 되니까. 그러면 직장 나가서 주무세요. 이거 아침에, 그리고 예. 이거저거 따지면은 아무것도 못 돌려요. 그래요? 네, 새벽에는 그냥 돌리셔도 됩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 외국인 부부도 그 외국인들은 예.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이 한국으로 잠시 파견 온 분들은 네. 그쪽 나라 시간에 맞춰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새벽 12시가 네. 그분들한테는 빨래를 돌려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익스큐즈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빨래를 런더리 서비스를 해줘요. 아, 그분들의 네.
아. 우리가 돌려줍니다. 아, 그러면 그 호텔 가면 있는 그 네. 종이도 주고. 그래서 전, 네. 전표 거기다가 셔츠 이렇게. 하나, 셔츠 하나, 네. 트라우저 하나, 네. 언더웨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받죠. 아, 룸 서비스로. 네. 싸게 좀, 그 대신 조금 싸게. 아, 런더리 서비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래서 그거 하던가 아니면은 돈으로 받기 좀 그러면 바구니에다가 빨래 까면 될 거 아니야? 그거 갖다 줄 때 그쪽은 음식 담아놓기. 아, 상부상조로? 네. 아. 그러면서 이웃간에 돈독해지고. 그 나라 음식도 한번 맛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영어로 그거 어떻게 말하죠, 근데? 상부상조. 그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음식 그림하고. 빨래 그 그림.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놓고. 빨래. 아, 등가 교환 느낌 나게. 네. 아, 영국이면 어떡하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영국이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쓰면 되지 않냐고 하신 분. 영국이면 참죠. 그냥, 빨래, 그, 좀 저녁에 하는 거 좀 참을 수도 있잖아요. 아, 피쉬 앤 칩스를 줄 수도 있잖아요. 예? 피쉬 앤 칩스. 그것만 먹어요? 아, 정어리를 빵에 넣어서 줄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것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 그 영국 사람이면 Do you know 지성팍으로 말문을 트면 된다고. 아. 그러면서 네. 축구 얘기하고 그러면 친해질 수 있다. 흥민손? 예. 네. 흥민손. 토트넘 어떻게 생각하냐? 맨유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한다 이러면 그러면은 Me too. 그 빨래는 낮에 돌려라. 그렇게. 아. 지성팍 알면. 한번 찔러보고? 네. 안 된다. 나는 여기는 항상... 지성팍의 나라다. 나는 항상 11시에 퇴근한다. 그래서 네. 12시에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이 나라는 지성팍의 왼다리와 흥민손의 오른다리가 있는 나라다. 다시는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마라. 한마디 딱 쏴주는 거죠. 나라를 무시해서 빨래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독일인이면 차붐의 나라라고 하고. 예, 네. 차붐의 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면은 그 안정환의 나라라고 안정환. 하고. 거기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인식이 안 좋아요? 네? 인식이 안 좋아요? 약간 차별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인종 차별 비슷하게. 아, 그렇게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아무튼 그 차붐이나 박지성, 손흥민은 각 나라 리그에서 이제 영웅의 대접을 받았지만 안정환 선수는 이제 그렇지 못했죠. 한일 월드컵 때문에. 아, 저도 아, 이승우의 나라로 말하고. 이승우의 나라. 그래서 이거를 잘 해 가지고 그 기계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약 기능 있어서 건조 기능까지 있어서 완전 뽀송뽀송하게 다 말려놓는 거. 예약 기능. 예약을 해라. 어허. 그건 괜찮네요. 네. 그래요. 그 영어로 써줘야 되는 거네요. 예약 기능 있는 세탁기 카탈로그를 밑에 현관문 밑으로. 띵동. 그럼 열어주죠. 네. 그러면 제가 들어가요. Come on. 뚜뚜뚜뚜해서 야 원 스텝 원 이거 이렇게 알려줘야죠. 아 근데 이제 가는 김에 자기 빨래도 좀 가져와서 돌릴 때 같이. 네, 알겠습니다. 구형 통돌이면 어떡하냐고. 아 저도 구형 통돌이 짤순이 옆에 있고. 네. 따로 짤순이는 있고. 없죠. 그 탈수 기능은 되죠. 아니야 더 옛날 통돌이. 예, 네, 없어가지고. 아. 다 따로따로 구비해놓으면. 아, 아닙니다. 그럼 좀 골치 아프겠네. 네. 알고 보니 손빨래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산 지 1년도 안 된 통돌이 세탁기인데, 네. 빨래를 돌리면 거기에 이상한 게 막 묻어나와요. 찌꺼기 같은 게. 찌꺼기. 네. 혹시 아세요? 왜 그런 건지. 왜 나오죠? 찌꺼기가? 그거 청소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무슨 그 섬유 같은 건가요? 이렇게 옷 부풀기 같이? 뭔가 이상한 그 아, 별로 이렇게 손으로 띄면 띄어지는데 네. 뭔가 이상한 하얀색이야? 네. 그 막 옷에 막 다 덕지덕지 붙은 하얀색 그거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아, 어린이날에 왜 그런 얘기 지금 나누고 있냐고 싶은 얘기인데 아, 걸음망 달라고 하신 분 있고 죄송합니다. 따로 해결하겠습니다. 업체와 통화해서 AS까지는 못해드려요 제가. 아, 수건이랑 같이 빨지 말라고 했는데, 저 다 따로 빱니다. 예. 근데도, 그렇고. 어떻게 이분한테는 그러면, 그, 두유노우 지성팍으로 하는 걸로? 두유노우 지성팍, 그리고 들어가서, 그, 스타키. 타이머. This is timer. 알려주는 것까지. 예. 레저베이션 런드리. 그쵸. 일단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I want to sleep in the night. 라고 하신 분 있고요. Don't do that.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은, 그, 외국인이 어쩌라고 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네. 자, 이태중님 사연.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하면서 저랑 동갑내기 남자 동료가 제 옆으로 왔어요. 그 동료가 말이 되게 많은데 하루 종일 저한테 계속 말을 겁니다. 오늘 뭐 먹었어? 그거 맛있었어? 오늘 입은 옷은 뭐야? 컴퓨터 바탕화면 뭐야? 요즘 듣는 노래 뭐야? 좋아하는 야구팀 어디야? 집에 갈 때 같이 갈래? 끝나고 저녁 먹을래? 뭐 할래? 이거 할래? 그거 뭐야? 저거 뭐야?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건 없으니 받아주고 있긴 한데 너무 피곤하네요. 이 동료 좋게 떼어낼 방법 없을까요? 그림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편한 자세로 누워서 일하는 모습 그려주세요. 아, 투머치 토커네요. 그러네요. 투머치 토커 있으면은 그 있는 곁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괴롭습니다. 쉬지 않고 말합니다. 진짜로. 이어폰이 정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어폰 꽂고 있으면 딱히 말 안 건다. 그럼 이래요. 톡톡톡. 딱 되면 말하고 다시 하면 또 톡톡톡. 더 그 스텝이 하나 더 늘어나요. 그래요? 굴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이어폰으로 걸러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어폰까지 넘어오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말할 불편을 느낄 정도로 말을 많이 한다면 눈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 건데 네. 이어폰으로는 방어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화를 한번 내야 돼요. 버럭. 뭐라고요? 에? 그만 말해. 그만 말해. XX? 더럽게 시끄럽네. 니가 딱따구리냐? 뭐 이렇게. 딱따구리냐? 왜 이렇게 딱딱거려?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동갑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 버럭이 어필이 좀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부드러운 표시 방법 없을까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럼 딱따구리는 멈추잖아요. 그래요? 계속 그 쪼입니다. 뭐. 이런 거. 아, 이렇게요? 네.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열받아요. 가서 계속 말하는데 손가락질 딱 하고 입 다무는 요거 하면은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래? 네가 딱따구리냐? 이게 차라리 인간적이고. 아, 딱따구리냐가 낫다고요? 이거 진짜 성 긋는 것 같잖아. 이거 너 딱따구리야 이거는 뭔가 다시 친해질 그게 있잖아요. 아하. 근데 이거는 너랑은 말도 섞기 싫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네. 둘 다 쓰레기라는 채팅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어때요? 입에 지퍼 장난 느낌? 아, 입단소? 네. 이거. 요것도 있어요. 제 사촌 형이 맨날 했던 건데. 꼬매는 거. 그 연기 낫지 않나요? 네. 제스처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것도 있어요. 막 무슨, 뭐라고 그러죠? 그거? 판토마임? 네. 이러면서 막 이런 것도 했어요. 입꼬리 막 올라가는 거. 아. 그것도 해서 좀 유머러스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불편한 게 편한 거긴 한데 이럴 때야말로. 네. 뭐 골라서 하세요. 제 의견 아니면 배디님 의견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X자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하신 분 있고요. X자. 네. 그 집회 나가셨을 때 안 버렸으면은 무건수행. 네. 무건수행 느낌. 큰 돈 빌려달라고 하라고. 네. 있습니다. 그 이제 말을 잘 안 걸 거라고. 빌려주고 말하면 어떡하죠? 진짜 큰 돈. 예. 네, 진짜 막. 그러니까 네. 진짜 큰 돈. 억단위 돈. 억단위. 억단위를 빌려주고 계속. 요즘은 계속 말하면 받아줘야죠. 그래요? 네. 들어줘야죠. 친하게 지내야죠. 보증서 달라 거라고 질문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견 많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러블리즈 그날의 너. 빌려주면은 돈 언제 갚을 수 있어도 추가돼서 계속 말합니다. 이게 신곡이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 느낌이?
배성재 텐 어린이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에게 너무 많은 세상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나요? 더 알려줘야 돼요. 그래요. 네. 너무 요즘 어린이 세상이에요. 어린이들에게 너무 많은 세상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나요? 더 알려줘야 돼요. 더 알려줘요 부터 할게요. 힘을 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6082님 고민. 이번에 평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했는데 연봉이 50만원 올랐어요. 어허. 이거 뭐 쥐꼬리만큼 올라서 어이도 너무 없는데 사장님께 따져야 될까요? 사장님께 따지고 싶은데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설득력 있는 한마디 알려주세요. 그림은 사장 얼굴에 돈 뿌리고 비웃으며 회사문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 그려주세요. 월급이 50만원 올랐으면은 상당히 괜찮은 걸 수도 있는데 예. 연봉이 50 올랐으면 그거는 큰 차이는 아니죠. 아유 월급이 예. 50만원 올랐으면은 예. 이렇게 화 안 내셨겠죠. 예. 월 한 4만원 정도 오른 거죠. 예. 이거는 올려주고 욕먹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마치 결혼식장 가서 2만원 내고 2만원 주고 욕먹는 거랑 비슷한 거. 돈 오히려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렇죠. 원래 1억 정도 받는 건데 1억 50 됐으면 이런 얘기 안 썼겠죠? 그쵸. 썼을 수도 있고. 근데 연봉이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된 거면 어떡하죠? 두 배가 올린 거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한 달에 치킨을 4마리 더 먹을 수 있는데 왜 화내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긍정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자존심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건드리는 것 같은 네. 느낌? 사실 알바였는데 지금 오른 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가장 흔한 사례라고 보면 예.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 따질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 올렸어야지 이게 뭐 이건 너무 적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막 항의를 할 텐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오른 거라 애초에 협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동결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이분이 6082님이 이 사장님한테 막 따지고 싶은 거는 너무 적게 올렸다.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게 올려 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올려 주신 분이 과연 정상적인 협의가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니시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시거나 그렇게 돼야 돼요. 따질 필요도 없다. 따져도 얘기가 안 된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직을 알아보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냥 다니셔야죠. 그냥 다니라고요? 다니시면서 구해야 된다. 사장님 여기 일할 사람 있습니다라고 이 빈자리를 노리시는 분 있고요. 여기 지금 그 뭐라고죠? 공개 입찰로. 하면은 많이 줄을 것 같은데 저요 저요 하신 분들 있고 사장님이 영 하나 잘못 쓴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직 준비를 하라고 이만현 씨가 얘기를 했고요. 사장님 저 25까지 가능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사장님 전 5만 원만 올려줘도 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비슷한 경험 때문에 회사를 박차 나온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5만 원 올려주면 4천 원 더 받는 건데요. 한 달에.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선제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학구부리 네 봉지 정도 더 받는다. 네네네. 아무튼 이 진급을 했을 때는 뭔가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네. 이 회사에서 미래를 못 느끼는 분이거든요. 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연봉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대리까지는 안 오르는데 과장해서 갑자기 막 5천만 원을 오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과장도 좀 별로 안 오르면 이직 준비하시고요. 네. 자, 오늘의 그림 선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못했네요. 더 못했네요? 네. 네 개 했네요. 아들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그리겠습니다. 네네. 8212님께 그림을 선물해드립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알려줘야 돼요. 그래요. 배성재 텐 어린 세상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나요? 더 알려줘야 돼요. 그래요. 힘을 내서 더 알려드리도록. 아, 60 저런 거일 수도 있는데. 주제를 위한 리미티드 에. 이것이 우리 공개방송 됐습니다. 끝났나요? 갈게요. 자, 힐링툰이 완성이 됐습니다. 8212님에게 아들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라고 하는 그림. 오, 진짜 어린이날 특집 그림. 호가 끼액하고 아이가 아빠 최고라고 외치는 그림의 면적 절반이 아빠 최고 문자예요. 네. 예. 야. 너무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그럼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는 그래도 덜 흉측하게 그렸습니다. 네. 귀엽잖아요. 네. 어린이가 왜 탈모가 있냐고 하신 분 있어요? 이 귀여운 표현이에요. 여기 위에. 네. 애교. 애교 말이. 있고요. 서전트 점프력 보소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오늘도 날로 먹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따봉을 해서 지금 엄지 지문이 강조된 거죠? 그렇죠. 꼭 네. 명랑만에 있는 거죠. 네. 엄지에는 지문이, 지문을 그려넣는다. 여러분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 정도 하체 능력이라면 커서 스켈레톤을 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이만희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잘 있었습니다. 위아용의 아나? 5월 5일 어린이날 배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배텐을 듣고 계신 어린이 연령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쑥쑥 크시고 배텐 뉴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위아 영 아라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어린이 많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세 개 따도 되겠다. 세 개 딴 데 있지? 네. 떡꼬치 때문에 사실 흔들렸었는데 떡꼬치가 맛이 없었다고요?
네. 진짜 맛없었죠. 떡꼬치가 맛있으려면 그냥 많이 구우면 맛있는 거 아니야? 팥맛. 떡도 맛이 없어요. 아니 떡이 원래 좀 약간 튀겨가지고 했는데 떡이 딱딱했고. 아니 떡이 흐물흐물하던데. 아, 그리고 작가님 거는 비닐로도 나왔어요. 오피스 비닐. 저는 환경호르몬까지 나왔어요. 아 오늘 참깨라면을 그때 선물 받은 걸 하나 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계란, 스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참기름. 기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항의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참깨라면은 항상 이 완전체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어이씨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먹자 그러고 물을 부어가지고 해서 딴 다음에 휘두르는데 밑에 있었나봐. 아. 봉지째로 나와서 아. 3분 동안이나 그걸 익히고 있었어요. 아. 비닐을. 환경호르몬 같이. 뭐 환경호르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따가지고 그때서야 넣었죠. 역시 오뚜기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게 근데 기계가 넣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 라면이 탁 들어가고 스프 세 개, 세 종류가 탁 떨어져야 되는 건데 네. 그게 하필이면 그 라면과 컵의 틈새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게 막 그 공정 과정에서 라면을 밑으로 간 거였어요. 다시 없을 정말 희귀한 체험하셨네요. 자주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럼 뚜껑에 붙여줘야 되나? 저 컵라면 먹을 때 그런 그 막 그 기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런 스프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적 많아요. 근데 참깨라면은 큰 통 라면보다 컵라면 기준으로 이 얄쌍한 작은 컵이 맛있더라고요. 아, 전 컵은 별로 맛없던데. 큰 게 맛있던데. 그래요? 큰 거라면 끓인 라면이요? 네, 끓인 라면. 아, 끓인 라면은 아직 안 맛이 먹어. 아예 다르던데. 아, 그래요? 어? 신라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깨라면. 신라면이었어. 신라면. 신라면은 봉지가 맛있죠. 참깨라면은 제가 둘 다 먹어봤는데 똑같아요. 뭐가? 맛이요. 뭐랑요? 끓이는 참깨랑 컵, 아, 컵 참깨. 그럴 것 같아요. 신라면은 신라면 블랙이 좀 맛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짜고 봉지라면이 맛있고 전 그 블랙은 안 먹어봤어요. 블랙은 맛있긴 한데 자주 먹게 될 것 같지 않나. 가성비가 안 좋아요. 아니 가성비가 아니라 너무 짜요. 그게 옛날에 제일 그 프리미엄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나왔다 문매를 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인식에는 이걸 먹으면 엄청 과소비 이렇게 잡혀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안 먹어봤어. 지금은 비싼 라면이 많이 나왔는데도 아무튼 참깨라면 현재 폼은 최고다 평가하고 싶고 안 먹는 게 좋죠. 근데 아무튼 또 그때 베텐 청취자분들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에 끝나고 들어가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재방송을 그 숲속의 작은 집 리틀 포레스트 같은 거 거기서 나오는 거? 그걸 하는데 박신혜가 뭐 이렇게 그 비빔라면 같은 걸 먹더라고요. 근데 너무 리틀 포레스트랑 비슷하던데? 느낌이? 리틀 포레스트가 뭐가 뭐랑 김태리 씨랑 리틀 포레스트는 일본 영화 일본의 TV 시리즈인데 그거를 두 편씩 붙여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거를 거의 리메이크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임순례 감독이 일본 약간 그게 영화 자체가 굉장히 일본적인 예 막 이렇게 자기가 혼자 만들어놓고 혼잣말로 잘 먹겠습니다. 이러는 거 우리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일단 모니터 앞에다 놓고 먹으면서 이러면서 보는 이래야 사실 혼자 혼밥의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젓가락 대고 일본식이잖아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혼자 먹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재밌게는 봤어요. 한국 것도 이렇게. 근데 그거를 예능화해서
소지섭과 박신혜 씨가 이렇게 일본도 안 하는데요. 일본도 안 너무 자기적이라고. 근데 일본은 물론 저도 일본을 뭐 살아본 게 아니라 영상물로만 보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집에서 그렇게 해 먹는 사람은 일본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해 먹는 사람 있죠. 일본은 다 만화가 그 좀 일본은 영화가 좀 만화같이 좀 너무 그 만화 재현하려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영화가 좀 과하죠. 이렇게 사람들의 동작이라든가 특히 막 그 특히 전문 직업군이 일본에 나오면 너무 그 전문 직업군이라는 것을 몰입시켜 버려가지고 막 형사물 같은 거 하면 거기 있는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해결할 때 이러면서 과장된 그런 표현력을 연기에 굳이 해서 사실 안 와닿죠. 일본 영화를 해서 뭔가 안 와닿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웠어. 그 만화에 있는 거를 굳이 옮겨놓을 거면 왜 따로 영화를 찍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수익 창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영화로 어떤 재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좀 영화만의 맛이 나게 이렇게 좀 만든다거나 해야 의미가 있지. 그런 일부 문화에서는 손대는 거는 또 싫어요. 그러니까 왜 손댈 것만 만들지 마라. 그럼 왜 나오는 거예요? 만화 보면 되는데. 만화는 그러니까 만화 보면 굉장히 시크한 느낌도 영화에서는 이걸 시크하게 해야 돼 하고 딱 만드니까 좀 오히려 느끼하고 막 보면은 왜 만들지 이런 것들 많아요. 그리고 특히 막 만화에서 봤을 때 초절정 그 간지난 캐릭터들도 영화를 이렇게 옮기면 그 영화 배우들 느낌, 영화 배우의 느낌보다 전형적인 막 되게 연예인 같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연기를 연기하는 느낌으로 보여줘서 안 와닿더라고요. 그 옛날에 본 거 중에 슈퍼마리오라는 영화 있어요. 아세요? 슈퍼마리오. 어렸을 때 봤는데 슈퍼마리오가 영화화 된다. 그래가지고 외국 그 미국인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군바 있죠. 그 버섯 밟는 거. 그 괴물을 그거 화해서 했거든요. 그 뭐라고 그러죠? 현실적으로 실사 특수장 분장을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와, 그 징그러워가지고 일주일을 밥을 못 먹었네. 어린 마음에 충격 받아가지고 그 군바 이렇게. 아, 징그러워가지고 진짜. 어떻게 생겼지? 한번 검색해보세요. 군바? 악당, 악당?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검색해보세요. 아씨, 또 생각났네, 그 얘기하다가. 군바? 군바가 그 귀엽게 실사. 버섯 입고 발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땡땡이. 땡땡이? 머리가. 군바가 그 버섯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이거예요? 이렇게, 어! 봐봐요. 왜 이렇게 혐오스럽게 만들지? 어렸을 때 봤어요, 이걸 또. 봐봐요. 극혐인데? 오! 이거 어렸을 때 봤다니까. 이거 특수분장으로, 할리우드 특수분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극혐. 이거 몸이 있어요, 인간 몸 같이. 그, 아, 귀엽게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버섯이. 아, 이제 듣기만 해도 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여기 이따위로 만들었지. 자, 하여튼 페레레로스에 갔다고 하십니다. 하여튼 실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구 아님?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 영화 중에 일본 국내 영화 중에서는 그 실사하고 만화 극장판이랑 이거 두 개가 탑10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이제 일본 영화 중에 좀 볼만한 영화들 같은 거는 그냥 영화가 원작이거나 좀 기타노 다케시 스타일 그다음에 되게 옛날 것들 옛날 명 감독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 아세요? 영화? 악의 교전. 예. 네. 아세요? 되게 별로였어. 책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책 나오고 영화 나오고 또 뭐 나왔더라? 애니메이션인가? 뭐 나오고. 아, 만화 나오고. 만화도 나왔어요?
소설의 느낌을 보다가 영화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일본 영화는 다 나 지금 연기 중 이런 느낌이 쓰여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 몰입이 안 되는 전형적으로 그 막 소설 속에서 그 선생님이 이제 막 학교에서 총 들고 이제 그러고 다닐 때 그 책을 보면 걔 심리 생각이나 이런 게 책에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걔를 약간 그냥 무슨 사이코 오타쿠 정도로 격화시켜가지고 그 재즈 그거 하면서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오글거려. 너무 좀 네. 인위적이고 네. 너무 좀 막 억지 같은 느낌. 과장되고. 과장된 느낌.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고. 네. 설정을 너무 심하게 넣어서 그 속에서 뭔가 연기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내면 연기를 못하고 다 그 굉장히 보이는 연기만 하게 되네. 근데 실제로 그런 어색하고 인위적인 캐릭터가 더 무섭지 않나요? 실제로 있다면? 진짜 어색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뭔가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막 움직이는 것 같은 사람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그 4월 이야기나 그 이와이 슌지 스타일이 한동안 감성 충만으로는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좀 너무 그 장르 느낌이어서 오글거리더라고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녹화 언제 시작하냐고요?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서유기 실사화 가능하냐고. 서유기요? 서유기는 저기 중국에서 만든 게 재밌지 않나요? 그 무슨 서유기지? 주성치. 월광부와 천리기현. 그거요? 안 봤어요, 사실. 저 본 게 없어요. 이상하게 케이블에서 나올 때마다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괴랄한 상상력. 그게 너무 재밌대는데. 전 안 봤는데 그게 진짜 완전 명작이라.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뭐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은 좋은 게 많죠. 만화는 그냥 애니화만 하고 영화화는 좀 안 했습니다. 또 하얀 거탑은 일본 게 원작인데 볼만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특유의 이 지나친 밸런스 구도가 있어요. 이렇게. 뭘 하나 하면 꼭 그 대척점 캐릭터가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좀 오글거리는 부분입니다. 그 일본판 하얀 거탑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둘 다 보신 분이 의견이 한국 게 더 낫다는 분도 있고 일본 게 더 낫다는 분도 있고 비슷하다는 분도 있고 좀 약간 막 일본 게 낫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너무 그 한국 건 장준혁 쪽으로 너무 네. 그 좀 했고 그거는 좀 더 소설에 더 가깝게 했다. 뭔가. 그거는 이제 그 이선균 배역인 사토시인가? 네. 자이젠과 사토시인가? 그래가지고 사토시의 그 원칙주의 뭐 이런 그런 캐릭터가 너무 이렇게 쌍벽을 이루게 만들어버려서 기중이 좀 더 네. 그래서 아마 하얀거탑 한국판도 이선균 씨가 처음에 좀 고민이 많았대. 너무 저쪽 밸런스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연기하기 쉽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 같아. 한국 곡은 좀 이제 쏠림이 장준혁이 세고 비중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저쪽 내과 쪽은 있긴 있는데 장준혁한테 딱히 이렇게 그 데미지를 못 주는 딱 느낌이 예. 팍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고 예. 훨씬 이쪽이 거대해 보이고 예. 장준혁 쪽이 약간 어두우면서 가려고 했는데 밸런스 붕괴가 그니까요. 진행이 중간에 드라마 중간에 진행이 돼. 그래가지고 비중이 좀 많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쪽이 너무 매력적이고 이런 거. 아 그리고 근데 일본 거를 봐도 연기 하나 너무 힘들었대. 왜냐면 이 주장하는 이게 스스로도 명분을 못 찾고 그 상황이면 장준혁 하는 판단이 더 옳다라고 이제. 근데 이제 일본은 과도한 밸런스 중심주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번 거 보면서 그쪽 캐릭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일본 자이젠이 더 그 출세주의적이고 더 좀 그 한국건 출세를 그 막 갈망하지만 좀 인간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좀 그래도 의사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이 그래도 좀 있고 있는 바탕에 그게 있는 건데 그 사람 완전 출세를 하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코 큰 거 탑. 코 큰 거는 탑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코 큰 거 탑. 코 큰 거 탑. 코 큰 거 탑.
백성기가 독일 놀러 가자고 자꾸 바이에른 뮌헨 보러 가자고. 스위스에서 계속 남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일본판 하얀 것 타면 몰입이 안 되는 게 일단 부원장 캐릭터가 너무 별로라서. 우리나라는 사실 초반에 몰입감 최고는 부원장. 그 김창완 선생의 부원장, 이 우용길 부원장의 그 카리스마와 그 포스 엄청난 느낌. 네. 그게 확 되는데 일본판 하얀 거탑은 무슨 만화에 나오는 이상한 노인네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판은 2화인가 3화인가 보고까지 보고 안 봤어요. 저는 끝까지 저는 봤어요. 그냥 한국게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부원장 캐릭터가 우용길이었나? 그 캐릭터가 처음에 완전 절대 포스잖아요, 좀 약간. 근데 우리 편 되고 나서 아군 되고 그 만화처럼 약화돼가지고 별로 비중도 안 나오고 네.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변희봉 선생님 한 그 오경환 네. 교수도 네. 거기 일본은 너무 전형적인 그 이상한 일본 만화에만 나오는 그런 꼬장꼬장한 캐릭터 있잖아.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여기는 변희봉 선생이 굉장히 능글능글하게 하면서 이렇게 네. 존재감을 드러내가지고 더 와닿지 않았나. 코큰캅이 됐는데, 어느새? 그게, 일단. 경찰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극을 이끌어가는데 부원장, 그 다음에 네. 그 오경환 교수, 파벌. 네. 파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 계열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었는데, 생생하게. 네. 거기는 그냥 전형적인 그 선비 느낌. 선거관리원은 나이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 캐릭터가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정한용 배우님이었나? 그 아, 장인. 내 사위! 막 이러는. 아, 그 캐릭터가. 그게 와닿죠.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딱 우리나라의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일본 거는 약간 처음부터 좀 서늘한 느낌으로 다 왔어요. 그러니까 1회가 딱 그거잖아요. 전화 왔는데 약간 그 애인한테 전화 오니까 자네 애인 있나? 이렇게 하는 게 그 우리나라 거는 약간 잘 안 살았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쪽은 계속 이 사위를 이용해서 나의 정치적 그걸 하려는 느낌이 이게 혈육이나 우리 가족주의 느낌보다는 좀 다른 그런 사위는 나의 장기 말이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게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그 장인이 이용하려고 자기의 그 뭐라 그러지? 그 갈망했던 그 부분을 자기가 못 이룬 거를 다 투영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되게 안타까워하고 막 그쵸. 진짜 사람같이 막 슬퍼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거기서 딱 그 캐릭터가 되게 좀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라이브도 많이 봐주시고요. 시청률 잘 나오더라고요. 재밌어요. 지난주 거는 토요일, 일요일 거 다 못 봤네. 라이브가 맨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매주? 토일 9시. 라이브는 좀 불편한 요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게 좀 확실히 인터넷에서 화제를 막 기사가 막 나고 막 화제가 되려면 이렇게 좀 그 달달한 부분들이 많아야 기사가 확 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라이브는 약간 그 어뷰징이나 뭐 이렇게 기사를 보도자료 쉽게 내기에는 민감한 소재들이 군데군데 많아가지고 그게 좀 애매한 화제성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이걸로 파이어가 나진 않고 그렇다고 이 주제가 와서 이거 갖고 막 파이어가 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영화 좀 이 드라마 좀 아픈 데를 건드리네 이러고 그냥 많은 느낌. 못 보겠다는데. 그러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말년 시리즈로 보는 거 어떨까요? 토요일에? 토요일에? 다시 찍을까요? 진짜 그건 아니고. 자, 다정하게. 하나, 둘, 셋. 아, 너무 이렇게 찍은 게 한 10개 있는 것 같아. 어, 그동안 그죠? 다른 포즈 있잖아. 어깨 동무 같은 거 좀 하세요. 어깨 동무? 어깨 동무 하세요. 아니, 팔짱. 진짜 왁서그랑을 하잖아요. 응? 기자님은 딱 좋잖아요, 지금. 알품기, 알품기. 알품기. 알품기도 저번에 했었는데. 하나, 둘, 셋. 퓨전 포즈로 찍으라고. 어, 어디 갔어? 퓨전, 어, 퓨전, 퓨전 포즈 있잖아. 아, 닭꼬치를 합성할 수 있나? 합성할 수 있어? 어, 너 걸로 그릴 수 있어? 있어요? 내가 그릴 수 있어. 떡꼬치예요, 떡꼬치. 어, 떡꼬치. 이렇게 들고 계세요. 난 뭐 해야 돼? 그거 닭꼬치 소떡꼬치. 어, 오빠도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옆으로 들어야 될 거야.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얼굴 가리지 않게 이렇게 좀 붙어요. 두 분이 맛없어 보이고. 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이렇게 고깔 같은 거 좀 씌워줄 테니까 이렇게. 사진 작가세요? 해맑게. 라디오 작가시잖아요. 해맑게. 스노우 이렇게 풍선 같은 거. 그래, 스노우로 할게, 스노우. 이건 스노우. 둘이 하얀 가운 입히라는데? 그러게, 번외편으로 하얀 거탑을. 하얀 거탑? 어린이. 하얀 거탑 덕후 했나, 우리? 둥둥 두두둥. 아니 안 했는데 둥둥, 그게 너무 두두둥. 많은 시간을 둥둥, 봐야 돼서 그러면 두두둥. 시간을 좀 그 시간 가는 줄 모를 걸. 아니 타사 드라마 덕후 해도 되나? 아니 오빠 뭐, 아니 그 여러분 제가 응팔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 응팔 됐으니까 하얀 거 타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그럼 맞추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너무 실제 보면 이거 귀여운 거 뭐 있지? 풍선 같은 거. 의국장도 생각나네요. 의국장 캐릭터. 의국장 캐릭터도 진짜 의사 같았죠. 그 뭔가 좀 성격 안 좋은 의사. 그 뭐죠? 그 의사 사회의 그 군기 반장 느낌. 그분이 하신 캐릭터 있잖아요. 그 홍구경인가? 영원한 의국. 벤제마. 벤제마가. 벤상진. 대표작 홍구경하고 그. 의국장 전원일기 덕후가 잘하는데? 몇 편이지 전원일기? 1000편 되지 않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로. 하나 둘 셋. 동심 같네요. 아직도 좀 뭐야? 딴 거 좀 해볼게요. 잠깐만. 고깔을 씌운다며? 아니 고깔을 좀 못 찾아가지고. 이건 자동 저장이 되네요. 아 되겠네. 어, 언니 원래 스노우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스노우가 바뀌었는데? 귀여운 거 고깔 찾아봐봐. 기안 불러서 왕건 덕후. 왕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태조 왕건? 예. 네. 궁예 드라마? 부분만 계속 봐요. 귀여운 거. 하얀 거 탑할 때 우리가 뭐 했지? 그 월화 드라마였을 텐데. 그래 하얀 거 탑이 시청률이 그렇게 막 있어요. 압도적이진 않았는데 하세요. 마지막에 20%까지 가긴 했어도. 아, 하얀 거 탑 해도 돼요. 우리가 그때 뭐 했는지 궁금하네. 아 우리가 잠깐만 지금. 어 여기 바나나는 뭐고? 아 바나나 그 옆에서 바나나 춤추는 거. 동영상 같은 거. 어, 됐다. 이거는 그냥 귀엽게. 어, 좀 더 내려주세요. 응. 어, 오빠 진짜 잘 어울린다, 오빠는. 하나, 둘, 셋. 언니, 이것도 귀여운데. 뭐? 바나네? 언제 끝나요? 귀엽지 않아요? 어, 네? 알았어, 그건 뭐야? 이거 이것도 핫에 있는 건데 좀 내려보시면은. 힐스터, 목이. 좀 더 내려오시면 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네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아니요. 이렇게 못 고르세요? 아니 찾고 있는데. 많긴 많네. 많긴 많네. 아니 여기 이거 알았어. 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귀여운 게 많네요. 아, 아이고 징그러운데. 비디오 걸렸다. 하나 둘. 됐어요? 네. 여러분 맨유는 영국 현지에서 맨유나이티드라고 제일 많이 합니다. 영국 출장 다녀온 기념으로 맨유나이티드라고 했더니 왜 맨유유나이티드라고 하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맨유유나이티드가 아니라 맨유나이티드, 맨시티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안 할게요. 한준희 의원도 원투펀치 보니까 맨유나이티드라고 하시던데. 제가 귀여운 거 알지? 그리고 기억을 이제 다들 못 하시는데 초반 초창기 2000년대 우리나라의 해외 축구가 처음으로 박성보다 훨씬 전에 2002년 월드컵 대비로 해외 축구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맨유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 맨유라고 하냐? 마음대로 해외 구단 이름을 줄이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커 클럽이에요? 풋볼 클럽이죠. 아, 풋볼 클럽. 네. 근데 이제 맨유는 아예 익숙해져 버렸고. 제가 왜 사커라고 부르냐면 네. 옛날 올림픽 아니, 월드컵 노래 와라와라 사커 와라와라 사커 그 노래 있었어요. 이야더 챔피언. 네. 그것 때문에 전 사커라고 계속 머리에 남아있어요. 사커라고도 할 수 있죠 뭐. 네. 뭐가 달라? 영국과 영국에서는 우리는 사커는 양키들이 우리를 부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나온다. 어제 제가 귀여워.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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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오빠 이제 끌게요. 빨리. 하지만 뭐 사커도 괜찮죠. 아니 뭐 카페 이름들도 뭐 I like 사커. 사커 라인인데 뭐. 사커 라인.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